케인은 자신을 밀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있지 않으면 혼자서 득점을 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혼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손흥민이었다. 그가 케인의 부상 시기에도 스스로 득점을 창출해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케인은 혼자서 활약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때까지는 손흥민이 케인의 뒤에서 떠먹여주는 플레이를 해주었지만 지금부터는 다를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잠깐 멈추고 A매치 기간이 돌입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돌아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기간 동안 화제가 된 것은 잉글랜드의 간판 공격수이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최근 해리 케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전에 뛰었던 토트넘을 무시하며 지금 소속팀인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하는 발언으로 토트넘 팬들에게 뭇매를 맞았는데요. 여기에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참여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졸전을 펼치며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함께 뛰었던 델레 알리가 인터뷰를 통해 해리 케인을 비판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리 케인이 국가대표에서 부진한 이유가 손흥민과 관련 있다며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유럽 축구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많은 선수들이 A매치를 위해 국가대표로 소집되었는데요. 해리 케인 역시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를 위해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의 경기를 앞둔 인터뷰에서 해리 케인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토트넘과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고 보였던 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나는 토트넘에서 느꼈던 부담감과는 완전히 다른 부담감을 느낀다. 토트넘에서는 몇 경기 져도 재앙이 아니었지만 뮌헨에서는 한 경기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재앙이다. 경쟁자로서 동료들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반면 난 이를 집에 앉아서 볼 때 마음이 아팠다. 나도 그런 경험이 하고 싶었다. 나는 매년 타이틀을 획득해야 한다는 새로운 압박감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전에 팀에서 느꼈던 각오와는 확실히 다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여 영국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더선은 분노한 토트넘 팬들은 잉글랜드 주장이었고 토트넘의 주장단이었던 해리 케인의 인터뷰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활약한 해리 케인에 대해 중요한 순간 기회를 날려버린 장본인이라며 그가 교묘하게 토트넘을 비난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토트넘은 10년 넘게 팀을 떠나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아끼던 선수가 이적할 때도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지만 이번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라며 해리 케인의 인터뷰로 충격을 받은 토트넘 팬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토트넘 상황에 대해 케인이 빠진 토트넘의 엄청난 우려의 시선이 모였지만 다행히도 토트넘은 새로운 주장을 중심으로 순항하고 있다. 지금은 해리 케인의 빈자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이러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토트넘 팬들에게 최고의 시나리오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우승하고 해리 케인이 트로피를 들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라는 보도를 통해 지금의 토트넘의 상황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너의 시작이었던 널 키워준 토트넘을 존중해라. 이게 진심으로 토트넘을 사랑한 선수라는 걸 우리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국가대표 경기도 몇 경기 지더라도 재앙이 아니겠네? 넌 독일로 돌아가라. 왜 굳이 토트넘 얘기를 꺼내서 비교하는 거냐? 우리가 우승 직전까지 갔었을 때마다 기회를 날려먹은 게 해리 케인이다. 위닝 멘탈리티가 부족한 건 너잖아. 라며 모든 계정은 물론 해리 케인의 계정에도 날선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진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경기는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 잉글랜드의 아쉬운 경기력과 함께 1-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이번 경기에 대해 잉글랜드는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이겨야 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되던 경기는 겨우 동점골을 만드는 것에 그쳤다. 해리 케인의 공격력은 토트넘 시절과는 달랐다. 골문을 향한 좋은 슈팅을 만들지 못했다. 대표팀에서 고질적으로 보이는 아쉬운 모습이다.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는 매디슨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공수 모두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라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잉글랜드의 경기력에 대한 보도를 남겼습니다. 한편 국가대표 A매치 경기 후 케인이 올린 SNS 글에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영국 미러는 팬들의 반응을 함께 소개하며 해리 케인은 국가대표 매치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일 때가 있다. 이번 경기 역시 날카롭지 못한 득점력이 발목을 잡았다. 케인은 승점을 얻고 떠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팬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 이미 화가 난 팬들은 케인의 SNS에 무승부도 괜찮을 거야. 몇 경기에서 이기지 못해도 재앙이 아니니까. 라며 조롱 섞인 글을 적기도 했다. 팬들은 해리 케인의 동료들인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보고 실망할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라며 여론이 좋지 않은 케인의 이번 경기 결과와 팬들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인을 향한 날카로운 비난을 한 영국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토트넘과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함께 뛰었던 델레 알리였습니다. 그는 이번 잉글랜드 국가대표 경기력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동료였던 해리 케인을 비난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델레 알리는 케인과 팀과 국가대표에서 함께 뛴 경험에 대해 얘기하며 케인이 국가대표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토트넘에서처럼 그에게 공을 밀어다 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케인은 자신을 밀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있지 않으면 혼자서 득점을 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혼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손흥민이었다. 그가 케인의 부상 시기에도 스스로 득점을 창출해냈던 것을 기억해봐라.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갔을 때 해리 케인은 없었다. 오히려 그가 없을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 않은가? 라고 밝히며 케인에 대한 비난과 함께 동료였던 손흥민과의 비교까지 하여 영국 언론에 충격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국 풋볼 런던은 곧바로 인터뷰에 대한 기사를 발표하며 델레 알리는 케인과 손흥민 모두와 많은 경기를 소화했으며 데스크 라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잉글랜드 국가대표에서 케인의 부진하는 이유를 그를 받쳐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손흥민을 들었다. 델레 알리는 여전히 토트넘을 지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독단적인 인터뷰를 남긴 해리 케인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며 델레 알리 인터뷰를 조명하며 그가 비난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케인과 손흥민에 대한 부분을 조명하여 손흥민 케인 조합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두 선수가 헤어진 지금 손흥민은 여전히 득점 능력을 선보이고 있지만 케인은 조금 저조하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맨시티를 잡은 손흥민과 아약스와 기적을 쓴 모우라다. 케인은 없었다. 지금도 케인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예전만큼의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며 해리 케인의 득점력이 저조해진 이유를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해외 최대 규모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케인은 혼자서 활약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듯, 이때까지는 손흥민이 케인의 뒤에서 떠먹여주는 플레이를 해주었지만 지금부터는 다를 거야. 지금 토트넘 리그에서 경기하는 거 보면 사실 토트넘 본체는 손흥민이지 케인 없어도 리그 선두로 달리고 있잖아. 바이에른 뮌헨이 만족할 정도가 되려면 케인은 더 잘해야 한다. 리그에서 30골씩 넣던 득점력은 어디로 갔나? 바이에른 뮌헨까지 갔으면 케인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 들어야지. 여기서 트로피 못 들면 진짜 케인 위닝 멘탈리티 문제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혼자서 경기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해리 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토트넘을 떠났지만 인터뷰나 경기력으로 인해 여전히 해리 케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청난 이적료와 함께 리그를 옮긴 것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개로 아직 토트넘에서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케인과 놀라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이번 시즌 케인이 없는 팀의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활약 덕분인지 사실 토트넘에서는 더 중요한 선수는 손흥민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이제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주연이 될 수 있게 되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것을 더욱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해방감을 느낄 것이며 리그에서 자신의 개성을 돋보이고 있다. 라며 케인이 없어지자 손흥민이 더욱 자유로워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 시즌의 초반이긴 하지만 토트넘의 경기력과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인 만큼 정말로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되는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게 될지 많은 축구계 언론들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토트넘의 트로피와 손흥민 선수가 그 중심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